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5강 그래마 투 리딩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자, 솔로몬 애쉬는 원했어. 자, 투 디스커버리 목적어 발견하는 것을. 자, 웨더는 여기서 명사죠. 그럼 해석은 인지 아닌지. 자, 사람들이 소유격 tendency 수식해주죠. 경향. 자, 경향인데 to agree with their peers 까지 또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형 썼고. 자, 어떤 경향이냐면 그들의 peers 동료. 그들의 동료는 아니고 동료입니다. 자, 동료와 동의하는지. 자, was. 자, 그러니까 동료들과 동의하는 경향이 강한지. 자, then 그들의 tendency 또 경향인데, 자, toward는 향한. 자, 향한인데 어떤 향한이냐면, 자, independent thought는 독립적인 생각. 자, 혹은 이성적인 판단. 자, 보다. 그러면 인간이 독립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 혹은 그냥 지 동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발견하기 원했어. 자, 애쉬는 모았다. 자, 그룹 모았다. 뭐시 모았다. 자, 그룹인데 12명의 대학교 학생들을. 자, 그리고 실제 동사 이렇게 썼네요. 과거 형태. 그 다음 두 번째 announced 동사 알렸다. 자, 대선 접속사고. 자, they는 대학교 학생들이. were taking. 자, take part in 혹은 우리가 join인 하면은 참가하다의 뜻이죠. participate까지. 자, in an experiment에 실험. 자, 실험에 참가하는 중이라고. only 또 여기 about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자, visual perception 시각적 인지. 실험에 대해서 시각적인 인지까지 갈게요. 자, 희는 아까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 S로 쓸게요. 솔로몬은 그 주어 같네. 저 보여줬어. 자, 댐은 대학생들에게 세 개 라인의 세그먼트 조각들. 조각들을. 그리고 ask. 자, 물었어. 각각의 대학생들에게. 인턴은 뭐야? 순서대로. 자, 어떤 라인이 was the longest, 더 최상급, 더 EST, 가장 긴지. 자, it. it이 말하는 것은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은. 자, was an easy, 쉬운 task, 임무였고. 임무는 누구예요? 임무였고. 자, 그리고 correct answer. 자, 올바른 대답은 was obvious 했어요. 당연히 형용사로 썼죠. 비동사 뒤에. 자, obvious,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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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문명했다. 운명할 뻔했습니다. 분명했다. 자, however,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예요. 빈칸 주의하시고. Ashe는 had secretly instructed, had PP, 여기 시제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비밀스럽게 instructed 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비밀로 아르켜줬다. 아르켜줬다니까 이상해. 가르쳐. 아르쳐 줬다. 자, all person 에서 해석 잘했네. for except의 뜻이요. 자, 마지막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가르쳤어. 자, in, each 각각의. 아이고, 넘어가야 되겠네. 자, 각각의 그룹에게. 자, who was the real subject of this experiment? 자, who가 말하는 건 그 마지막 사람이죠. 마지막 사람은 real subject 해석 잘해야 되는데 주제 아니고 피실험자. 그 마지막 사람이 피실험자였는데 실험에. 자, to say that, 말을 하기를. 자, medium length was the longest. 자, medium length는 중간 길이가 가장 길다고. 자,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as it turned out, 이것은 뭐뭐 하듯이의 뜻이겠죠. 그 결과가 드러나다. 드러나듯이 드라마다. 드라마 보면 안 돼요. 자, 드러나듯이 5번의 이상이죠. 70% 이상의 진짜 피실험자가. 자, 진짜 피실험자는 딴 사람이 속인. 자, 그 다음 craved in 했어요. craved in. 자, 그럼 굴복했다. 굴복. 좋다. 굴복했는데 그룹 프레셔는 동료 압박. 그러니까 동료 압박. 동료 압박에 굴복했다. 동료 압박에 굴복했단 말은 70%가 중간께 가장 긴데 딴 게 더 길다고 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까먹었네. 자, 그 다음 said that medium length in line was the longest. 여기서는 선이 이게 아니네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C가 가장 길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 다른 사람들이 다 C가 길다 그러면 얘도 분명히 이게 더 긴데 이게 더 길어 병신같이 요주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까지 보시고 자 답은 아까 craved in group pressure. craved in 한 편을 이거 모르면은 조금 골치 아픈데 그냥 예측해봐도 풀 수 있습니다. craved in이 동료 압박이라는 단어 가지고 굴복했구나 유추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료의 의견에 줏대 없이 따라가는지 실험해보았던 심리학자 솔로몬.